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타임랩스 영상을 잘 보고 오셨죠? 저희 달그닥네가 캐노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비가림 용도로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위에 태양광을 얹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개꿀인데? 그러면 캐노피도 되고 태양광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검색을 알아봤었죠.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정부 지원받아서 3kW짜리 태양광을 설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요금 혜택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금이 기하급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첫 달 5월 달에 좀 높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고추 건조기 돌려서 그렇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18, 19만 원, 막 20만 원까지 나왔다가 이제 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다가 한 11만 원까지 줄어들다가 이제 여름 되면 다시 에어컨 틀어서 막 15만 원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좀 줄어들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얼마 나왔죠? 2만 얼마 나왔어요. 네, 물론 약간 지금이 많이 줄었을 때예요. 좀 비수기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7만 원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영원이 아니라는 거. 저희는 이제 온수보일러하고 이런 전기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전기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걸 영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태양광 캐노피를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을 막 검색하고 있는 와중에 솔라아이라는 업체가 경기권에 저희랑 집에 가까운데 시공한 영상이나 사진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찮다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업체, 4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이제 그나마 쓸만한 업체들이 나오는데 여기 솔라아이가 좋은 게 뭐냐면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영상에서 소개는 그랬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서 견적 문의차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유튜버라고 하니까 아유 그러면 뭐 저쪽 서로 좀 협력 좀 합시다 이러면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도 찍고 저희 집에 시공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 업체가 시공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테일 그다음에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업체의 특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태양광 패널을 하면 패널과 패널이 연결되는 배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각관 사이로 이렇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안 보이게 보통 업체들도 잘 처리를 해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태양광 패널이 여러 장이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전선이. 그러면 이게 이제 인버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인버터는 보통 저쪽 집 뒤쪽이나 계량기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각관 옆에다가 각관 이렇게 쓰면 각관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붙여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요. 기존에 저희 3kW 시공했던 영상 한번 보세요, 100원. 자, 이제 요게 그 전에 인버터 시공한 거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배선이 쭉 다 나와 있죠, 이렇게. 예, 보통은 이렇게 배선이 노출됩니다. 예,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네, 보고 오셨죠? 요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솔라이라는 업체는 어떻게 시공을 했나 한번 보세요. 배선이 다 이 통으로 들어가서 이 뒤로 나갑니다. 이 선 하나로 나갑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어떠한 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도 보이지 않아요. 깔끔하죠? 예, 선들은 모두 이 기둥 사이사이 있죠? 이쪽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중 주름관을 넣어갖고 선을 다 그쪽으로 빼놨습니다. 예, 보셨죠? 패널과 패널의 배선은 물론이고, 패널에서 인버터로 가는 것도 모아서 각관이죠. 기둥에다 타공을 해서 그 안으로 다 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바닥까지 빼서 바닥 배관도 땅으로 묻어갖고 쭉 가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배선을 볼 일이 없어요. 네,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관 같은데 시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각관하고 각관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에다 용접을 하는데 용접을 막 뺑들어서 다 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또는 용접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 부분만 하고 안쪽은 비워두면 어떻게 이렇게 이음새가 보여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처럼 이렇게 이음새가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비둬도 솔직히 눈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근데 거기 대표님이 자기는 거슬린대. 특히나 이제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있죠? 이 각관 도색된 거하고 동일한 실리콘으로 해서 다 막아줘요. 이렇게 막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틈새 있는 데 이렇게 다 메꿔준다고요. 지금 요 사진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사진에서는 칠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이제 마르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진짜 막 대놓고 찾아야지만 막 보일 정도예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시공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스위치 한번 보세요. 스위치. 예, 네, 어떠세요? 스위치를 본인들이 각관에 도장돼 있는 도색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 게 보이죠. 보통 어떤 거 달아놓습니까? 그냥 허연 거. 아니면 누런 거. 아니면 제일 싼 거. 이런 거 달아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벽지가 막 블루 계열인데도 스위치 하얀 거 그냥 달아놓는다고. 집칠때도 그래요. 근데 여긴 어때요? 본인들 색상으로 딱 맞춰놨어요. 아예 다 세트로 구성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처음부터. 요런 게 또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천장에 보면 그 조명들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런 조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달아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생각을 못 했어요. 캐노피의 비가림 용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근데 어때요? 알아서 조명 달아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감동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감동을 합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시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캐노피 밑에도 실링팬을 그렇게 단대요. 아시죠? 이게 집 같은데 천장 높은 데다 실링팬 달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 캐노피에도 그걸 많이 단다고 하세요. 이 분위기가 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썬룸처럼 만들면 안에 실링팬이 있으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계산해서 스위치를 다 분산해놨어요. 미리 배선을 다 빼놨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지금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것도 좀 연결하고 싶고 저것도 연결하고 싶고 실링팬도 좀 달고 싶어. 근데 그럼 전기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커지죠. 돈이 막 또 전기공사를 하려면 돈이 뭐 기본 1,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객의 니즈 있잖아. 기존에 시공했던 데서 니즈를 미리 반영을 해서 스위치를 네 군데로 분산해놨어요. 그래서 불을 껐다 켤 때 평소 때는 스위치를 세 개를 켜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달고 싶은 게 있으면 요 두 개를 다른 데로 써도 돼요. 그럼 이 하나가 다 껐다 켰다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그 조명 있는 거 빼서 그냥 배선만 바꿔주면 돼요. 공사가 간편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표님한테 전화하면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그냥 거의 와서 그냥 당일날 한두 시간 안에 싹 해주니까. 그러면 스위치를 바꾸기도 편해요. 다른 걸 달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미리 반영을 해놨어요. 왜? 고객이 반드시 마음이 변한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전기공사를 하려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미리 반영해서 미리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아, 이 업체 진짜 센스 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건 진짜 대표님이 마인드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게 스위치까지 잘 해놓은 걸 보고 밑에 쭉 보니까 밑에 220V 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에 220V를 어떻게 뺄지? 왜냐면 저희는 전기의 문외한이잖아요. 아니 태양광에서 발전한 걸 인버터로 가는데 어떻게 각관에다가 220V를 뺐지? 저희 집에서 뺀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내부적으로 발전된 거를 220V로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한전은 그걸 안 땡겨도. 근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220V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관에서 배관을 빼갖고 바로 그쪽에서 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 전원장치가 없는 분들은 요 캐노피를 설치하면 외부에 전원장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사진 잠깐 보실게요. 시공해놓은 거. 네, 보셨죠? 여기서 또 콘센트도 색상 맞춰놨어. 본인들 거하고. 근데 보통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 일부러 만들거나 발주를 해야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본인들 제품을 위해서 발주를 해서 일부러 구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업체, 저도 약간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 정말 이런 부분은 좀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감성적인 디테일이었다면 약간 시공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캐노피나 아니면 집 같은 걸 잘 지어놓고 그 배수관 있죠, 배수관. 약간 누런 빛나는 그 양철 통통통통하는 배수관으로 이렇게 쭉 붙여놔갖고 집 퀄리티 다 배리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디테일에 미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싸구려 배관을 쓸 리가 없잖아요. 기둥 있죠, 기둥. 저희 캐노피를 시공했던 기둥과 동일 재질의 각관을 가공을 해요. 위를 다 따내야 되잖아요. 배수관으로 쓰려면 다 따내고 만들고 안에서 치수제 갖고 꺾어지는 부분들을 다 계산해 갖고 현장에서 그라인딩을 다 해 갖고 아예 배수관을 기둥과 동일 재질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상 잠깐 보실게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치 기둥 같죠? 그 앞에 태어난 게 Y자처럼 생긴 게 배수관입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와이프랑 진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 지으면서 현장 관리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야, 집 지을 때 저런 게 필요하다. 지금 도장이 돼 있어서 티가 안 나지만 각관 자체가 아연 각관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그 아연 각관에는 도장이 안 돼요. 도장을 해도 쉽게 벗겨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철각관 있죠, 철각관.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는 잘 먹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부에 녹이 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도 생기고 녹도 슬고 나중에 녹물 나오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은 아연 각관을 사용하는데 도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특수 도장을 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그래서 특수 도장을 해서 마치 철각관에 도장한 것처럼 아연각관에 도장이 아주 깨끗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긁어도 긁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 쓰는 업체가 실제로 있긴 있구나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린 솔라에라는 업체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한 거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저희 집에 실제로 시공한 걸 보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캐노피라든가 태양광 발전, 특히나 다른 쪽 외부에 설치하면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캐노피에다 태양광 얹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캐노피를 하실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태양광 캐노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가정에 캐노피뿐만 아니라 정말 대규모 단지라든가 펜션, 카페 지붕, 주택의 지붕 이런 데까지 다 시공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경 업체하고 좀 협력을 해서 캐노피부터 조경까지 한 방에 논스톱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원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원주택을 꾸미거나 단독주택을 지으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카페, 펜션 이렇게 시공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연락해보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견적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디테일들이 나중에 AS가 발생될 확률도 적어요. 왜냐면 시공할 때부터 꼼꼼히 시공하는 게 나중에 AS가 훨씬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관 연결되는 부위들 있잖아요. 거기 실리콘 바르는 거. 그게 물론 페인트가 돼 있지만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빗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용접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실리콘을 다 발라놨으니까 어때요?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오래가고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디테일 시공이 단순히 외관적으로 예쁘고 감성적으로도 좋기도 하지만 나중에 구조적인 안정도 훨씬 더 오래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캐노피에 설치해놓으면 뭐 20년, 30년 가야죠. 맞잖아요. 그게 뭐 5년, 10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꼭 이런 디테일 시공하는 업체들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좀 안전한 전원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집에 이렇게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했는 거를 품질적으로 우리 달람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품질적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예뻐요. 아주 예뻐. 맞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집 안에서만 하니까 답답하다고 자꾸 저희가 카페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카페로 나가는 이유가 저희 멋진 집 있으면 뭐예요. 외부에서 편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는 카페에 안 가고 제가 외부에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외부 데크에 앉아갖고 비 맞을 걱정도 없고 이제 눈 맞을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모기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외부에 이제 모기장까지 딱 쳐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표님이 현재 좀 개발 중이신다고 하는데 그런 캐노피에다가 그 짜맞춤으로 해서 아예 모기장을 탁 박을 수 있게끔 탈부착으로 그런 것까지 개발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따로 모기장을 구매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할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게 아주 그냥 맞춤형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렸네. 여러분들 캐노피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바닥이 흙이냐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설건축물 신고나 증축신고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서 공무원분이 나와서 확인하시고 저희는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바닥 뭐 어떤 재질 뭐 이런 것보다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시공하시기 전에 꼭 한번 지자체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원생활에 대한 꿀팁들 있으면 잘 전해드리는 달그닥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싸 전기 공짜. 오예.